I've been running all my days, and all my troubles have found a better way. And I've been trying to clear my head of all the useless words I never said.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에서 어떤 게 유행인지 아시나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요즘 클래스라고 영상으로 취미를 배우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좋은 기회로 경험해 볼 수 있게 되어서 열심히 수강해 봤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클래스의 서비스는 온라인 취미 클래스 비스킷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비스킷이라는 그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취미들을 들을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어떤 걸 들을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 비스킷에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다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르고 고르고 또 열심히 골라가지고 나중에 이 취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선택해서 수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선택한 클래스입니다. 내 낙서가 상품으로 굿즈 제작 A to Z. 네, 이 클래스를 수강을 했습니다.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낙서는 그래도 깨작깨작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낙서가 저만의 굿즈 상품으로 제작이 된다라고 하니까 기대가 엄청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제가 고른 클래스를 보기 전에 여러가지 클래스를 제공해주는 이 서비스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취미를 진짜 다양하게 배울 수 있고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벤트들을 일단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해주는 클래스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이것저것 다 배우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화면을 보시면 저랑 비슷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진짜 다 한 번쯤은 취미로 배웠으면 되게 재밌겠다 그런 클래스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이쪽 보시게 되면 비스킷 상담톡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만약에 클래스를 수강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헷갈린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실시간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석에 상담톡이라는 좋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비스킷을 통해서 클래스를 수강하려고 하시는 분들 헷갈리면 뭐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비스킷 사이트에서 이 구석에 요걸 통해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서비스가 되게 간단해요. 뭐 여기 이쪽만 봐도 쿠폰이랑 아니면 마이페이지가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보면 비스킷을 소개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취미들을 배울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들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세한 거는 밑에 제가 고정 댓글로 비스킷 사이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거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배웠던 클래스, 네, 그걸 한번 구경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를 보고 그 다음에 이해가 잘 안되면 다시 또 처음으로 가서 또 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막 보다가 맨 마지막에 봤는데 처음 했던 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수강했던 걸 들을 수가 있어요. 보통 오프라인 강의 그런 거 들으시게 되면 처음에 한번 딱 듣고 나면 나중에 또 보고 싶다 그러면 볼 수가 없거든요. 그 강사분께 뭐 직접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직접 들었던 그 강의 내용 그것은 다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온라인 취미 클래스 비스킷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봤던 강의 그 다음에 계속 학습하고 싶은 강의를 반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먼저 첫 영상 제가 짧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부분을 하나 칠해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색상 원을 클릭, 파스텔 자주 쓰는 어떤 클래스든지 기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나 가르쳐주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되게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확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좀 더 이해하기 편했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설명하는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막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귀에 쏙쏙 박히고 그 다음에 눈에 잘 들어오는 취미를 확실하게 배우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으로만 보게 되면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로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캡처 사진이나 이런 걸로 보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도 역시 밑에 보시게 되면, 네, 블로그처럼 이렇게 텍스트로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아닌 내가 눈으로 직접 읽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밑에 내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이거는 유료 강의니까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부분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엄청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에서 굿즈를 항상 맨 챕터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어떤 거를 배울 거다, 이걸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거다, 이런 거를 처음에 설명해 주기 때문에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 챕터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뒤로 돌아왔어요. 하나 더. 그래서 저는 이 클래스를 한 몇 주 동안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따라해보고 계속 하게 되면서 취미를 배워갔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클래스를 보면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궁금증이 없었는데 만약에 따라 하시다가 궁금증이 생긴다 그러신 분들은 이쪽에 보시면 수강생 Q&A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직접 질문을 하게 되면 이 클래스 담당하시는 그 강사분이 엄청 친절하게, 여기 보면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십니다. 그래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를 통해서 해결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중간에 절대 포기할 일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단순히 소개만 한 거 아니냐, 진짜 하기는 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따라해보면서 만들었던 그런 작품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ve been running all my days and all my troubles have found a better way and I've been trying to clear my head of all the useless words I never said but oh let's slow it down look at what we found hope is yours to take joy is what we make carried by sinners lost at sea peace is found in grace I've been searching day by day to find my way in this valley of mistakes when I let go 진짜 간단한 것부터 배워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선이랑 그 다음에 색깔 칠하면서 이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좀 더 막 하면서 이러면 약간 웹툰 느낌 있잖아요. 네, 웹툰도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색깔을 활용해가지고 막 이런 것도 막 해볼 수 있어요. 저 진짜 그림 아예 못 그리는데 뭔가 조금 작품 같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을 그리는 네,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이렇게 따라서 그려봤습니다. 이러니까 왠지 뭔가 그림을 잘 그리는 느낌? 또 이거 이외에도 네, 제가 저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후드티를 입은 건데 약간 북한 학생처럼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나만의 캐릭터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원래는 굿즈 상품, 스티커까지 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만의 굿즈를 만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굿즈 만들기, 생산하기 전까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만의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봤고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저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아 굿즈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 조금 더 연습한 다음에 제 채널 성격과 맞는 굿즈를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중요한 거를 제가 빼먹었네요. 추가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클래스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거 리뷰를 보시고 그러실 경우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네, 아래 자막에 있는 쿠폰 코드 아니면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를 통해서 클래스를 수강하시게 되면 기존 금액보다 2만원 저렴하게 클래스를 수강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들으시려면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하기보다는 링크 통해서 할인 받으셔서 수강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클래스들이 막 유행할 때 저 꼭 하나 이렇게 듣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밌게 좀 들으면서 여러가지 굿즈 상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시스템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하나하나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